서울 동산중학교의 김수민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3학년 학생. 이 평균 득점력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동성중학교 김수민 선수는 이제 한 10.57 정도 나왔고요. 네. 문막중학교의 송특경 선수는 9.14. 네. 평균 득점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주 막상막합니다. 네. 네. 실점, 모두, 네. 실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6점과 5점. 네, 6점과 네. 5점요. 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문막중학교 송태경. 송태경이 1m 69, 김수민이 1m 63, 홍색 6cm의 신장 차이. 그렇죠. 적절하게 네. 경기를 이제, 중단을 시키는 거죠. 네. 경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김수민. 자, 지금 보세요. 네, 성공하죠. 네. 네. 송태경. 송태경 선수. 네. 네. 한 점 먼저 따냅니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김수민이 네. 송태경을 끌어들입니다. 자, 받아차기 다시 한 점 추가하죠. 자, 송태경 네. 선수 물러나면서 왼발 짧게 네. 돌려차기 그대로 성공시키네요. 2대0. 자, 신장 차이가 좀 네. 크죠. 지금 뒷발 쪽을 이제 송태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뒷차기 본인 네트인데 네, 네. 김수민 한 점 만에 네. 성공합니다. 2대1. 자, 신장이 좋은 선수는 자기 신장이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될 거고 네. 신장이 좀 작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를 공략하려는 어떤 그런 기회를 노려야 될 겁니다. 네. 2대1입니다. 1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받아차기. 아, 선제공격 네. 좋았고 네, 받아차기 좋았는데 네. 김수민 선수도 네. 송태경 선수의 동작을 기다렸어요. 네네. 네. 아, 그런데 이제 송태경 선수의 빠른 자세의 어떤 변화. 아, 이게 이제 실점을 막았네요. 네. 아, 여기서 받아. 네, 그렇죠. 왼발. 네. 뒤차기. 뒤차기. 아, 본인의 득점입니다. 이 선수들 뭐 본인 그 응원하느라고 상대 파이팅이 좋고 역시 태권도도 기싸움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기싸움이죠.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상대를 이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파악을 한다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져야만이 네. 결국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송태경이 한 점 추가합니다. 네. 왼발. 네. 왼발 좋습니다. 왼발 좋아요. 송태경 선수 왼발 좋습니다. 지금 계속 왼발이 먹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왼발이 특기입니다. 송태경. 등을 보이고 있는 청색 송태경입니다. 3대1.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태권도 인구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늘었습니다만 네. 예전만 해도 사실 중학교 팀은 서울 팀들이 거의 2주였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아주 네. 빠른 공격이에요. 예, 이제는 이제 지방 팀의 이제 선수들도 많이 이제 결승에 진출하거나 네. 뭐 8강이라든가 준결승에도 많은 진출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변 확대가 됐다는 것이죠. 네. 이제 송태경 선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회전 끝나고 2회전이지만은 아 왼발이 특기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뒤차게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김수민이 이제 다 읽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뒷발 왼발 그렇죠.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네 송태경. 경기 상황 부딪혔어요. 아, 보십시오. 네. 경기 상황에서는 끝없는 이 네. 서로 간의 이 전술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자, 빠지면서 한 점 공략하죠. 네. 네, 김수민 좋습니다. 아, 옆으로 빠지면 돌면서 네. 옆구리 짧게 공격. 아, 좋습니다. 아주 멋진 공격이에요. 네, 그렇죠. 3대2. 순간적으로 송태경 선수가 지금 김수민 선수를 놓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 득점을 이제 허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2회전 5초. 아, 2회전 끝났습니다. 3대2로 문막중학교의 청색 송태경 선수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는 김수민. 조금 전에 김수민이가 짧은 공격 좋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그게 이제 발놀림이 좋아야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아 졌죠? 자, 여기서 빠지면서 네, 네. 옆으로 상대가 지금 송태경 선수가 뒤차기나 흘려 시도하려는 살라했었거든요. 네. 그때 다시 몸으로 붙으면서 좌측으로 빠지면서 사이드로 빠지면서 이제 득점을 짠, 올리는 그런 장면. 네. 준비. 자. 슛. 이제 마지막 3회전입니다. 자, 지금 3회전은 아무래도 좀 불꽃 튀기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인데 결승에서는 상당히 서로가 신중해요. 네. 네. 충분히 득점력 있는 선수들. 아, 치고 받았습니다만은 미치지 못했어요. 자, 송태경 선수 다시 네. 지금 왼발 뒷발 노리고 있거든요. 네네. 왼발 뒷발로 길게 쳐서 지금 득점을 올리려고 그걸 좀 네. 그 기회를 좀 엿보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사정거리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사정거리 들어와 있어요. 김수민 선수가 그런데 굉장히 빠르네요. 네. 자, 자 보세요. 왼발 착실하게 한 점 추가죠. 네, 그렇습니다. 4대 2. 네. 자, 그걸 지금 김수민 선수를 빠지 않고 지금 뒤차기에 있기 때문에 뒤차기를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네. 지금 송태경 선수 뒷발이 좋고 얼굴 공격합니다. 얼굴. 아, 그러나 연결되지 않네. 득점가는 시도 좋았어요. 네. 슛. 아, 시도 좋았습니다. 자, 지금 이 얼굴 공격에 대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조심과 부심에 네, 이제 수기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공격. 네, 지금 맞지 않은 걸로 지금 결론이 났죠. 네. 자, 또 지금 왼발 네. 길게 돌려오고 있죠. 지금 네. 송태경 선수요. 김수리 선수도 그걸 이제 빨리 파악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득점을 올리는 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자, 오른쪽 무릎이 부딪혔어요. 송태경. 충분한 거리 들어왔는데 네. 자 받았어요. 네. 한 점 만에 자, 빠지면서 네, 김수민 빠지면서 한 점 만에 네. 4대 3. 자 좋아요. 아, 다시 좋아요. 아 빠르네요. 네. 김수민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이제 30초 29초 28초 한 점 차. 자 이제 한 점의 승부입니다. 네. 자 지금 송 자 좀 받아봤어요. 4대 4대죠. 잘 받았습니다. 자 김수민 선수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연속. 네. 자 이제 11초 10초 남겨놓고 4대 4. 자 여기서 송태경 네. 선수는 하나의 또 경고를 끌어내야 될 겁니다. 기다리면 안 되죠. 자 뒤차기. 자 아 넘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고가 주어지죠. 1초 남겨놓고 그렇죠. 경고 받으면서 그러면 3점 1점이 되네요. 3점 1점. 자 경기 끝났습니다. 김수민 선수에게 하하. 승리가 가는 듯해 있습니다만은 네. 경고 하나로 또 송태경 선수에게 승리가 아, 4대 4입니다만은 감점 1점이거든요. 그렇죠. 김수민 선수 네. 이렇게 되면은 아 감점승 아 송태경 선수 자. 뭐 김수민 다 잘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 왼발 오른발 돌려차기로 몸통 득점 깨끗하게 득점 정확한 득점 네. 올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 예, 김수민 선수가 승리를 하는가 싶었습니다만은 네. 경고 관리를 잘 못했어요. 이거였죠. 네. 네. 그렇죠. 네.